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데디몽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 발리에서 힘을 주는 방법과 더불어 힘을 주는 방법과 나뉘는 게 이제 힘을 다르게 주게 되면 이제 타법이 또 바뀌고 타법과 이제 또 구질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 동호인분들도 그렇고 선수분들도 그렇고 발리를 길게 하라는 분도 있고 그죠? 뭐 좀 이렇게 밀듯이 하라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을 약간 임팩트를 주면서 좀 땅땅땅 때리듯이 하라는 발리도 있죠. 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탑법, 내가 만들 수 있는 구질, 내가 칠 수 있는 뭐 방법, 그죠? 뭐 내가 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나 뭐 저희 몽키 테니스 사이트 안에서도 어떤 장르에서든 어떤 샷이든 어떻게든 칠 수 있는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보십시오. 자, 먼저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힘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트로크에 응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점을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손목이 먼저 나가는 듯한, 그죠? 손목이 라켓을 끌어주는 듯한 발리가 있죠. 예, 자, 손목이 먼저 끌어주는 듯한 발리를 하면 공이 길어집니다. 그죠? 다시. 자, 보세요. 손목이 먼저 나가는, 헤드를 뒤에 두고 나가는 이 방법은 이제 공에 헤드가 먼저 들어가면서 라켓면이 살짝 열리겠죠. 그죠? 예. 열리면서 이 열린 면으로는 공이 길어집니다. 그죠? 자, 다시. 그죠? 손목이 먼저 나가면서 헤드가 뒤따라 나오는 공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헤드가 먼저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헤드 끝이 먼저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이 약간 때려지는 느낌에, 그죠? 공이 짧게 가겠죠. 그죠? 임팩트가 생기면서. 자,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한 것은 공에 밀리는 힘, 손목이 앞에 나가면서 공이 밀린 것이고, 두 번째가 정확하게 임팩트를 준 게 되겠죠. 힘을 준 것이죠. 자, 보세요. 임팩트를 준 거. 자, 공의 힘을 땅, 그죠? 땅 주면서 헤드 끝에 힘을 주면서 공을 친 것이고, 그 다음에 손목이 먼저 나가면서 공에 약간 밀림을 이용해서 임팩트를 준 거죠. 예, 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쯤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내 공이 길게 나갔는지, 왜 내 공이 짧게만 가는지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구질과 공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을 짧게 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좋을까요? 그죠? 당연히 헤드 끝에 힘을 주는 게 더 좋겠죠. 다시. 공을 짧게 치기 위해서는, 그죠? 공이 짧게 치기 위해서는. 근데 자, 헤드를 당겨주면 손목이 먼저 앞에 나가면서도 짧게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손목이 먼저 나가면서 짧게를 쳐버리면 공이 이렇게 뜨게 되죠. 예, 채공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헤드 끝에 힘을 주고 짧게를 치게 되면, 그죠? 채공 시간이 짧아지죠. 그죠? 예. 다시. 그죠? 이렇게 힘을 짧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헤드 끝에 힘을 줘야 되고, 그죠? 공을 길게 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죠? 손목을 앞으로 당겨서 주는 임팩트가 유리하겠죠. 이 다음 편은 제가 이 두 가지 임팩트로 발리에서 각도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